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합니다. 이성웅 차장의 피부터 보면요.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유진테크와 PNH테크, 뷰노, 필라홀딩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주셨고요. 기동현 대표의 픽은 주성엔지니어링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PSP, TLB, 아진산업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으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해결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스타트 해볼까요? SK하이닉스로. 네, 좋습니다. 반도체. 가볍게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네. 우선 SK하이닉스 지금 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죠. 그렇죠. 여러 뭐 매크로 지표,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황과 상관없이 이 매크로 지표가 좋아지면서 미국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세가 지금 몰리는 상황인데 뭐 지난 그 공매도 기간 때도 2차 전지 쪽에서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기업들은 매수 관점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나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예전에서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4분기도 이 영업 적자가 좀 예상이 되지만 원래 예상치였던 영업이익에서의 그 축소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D램 쪽에서의 자신감이 있죠. 이 재고 조정을 통한 이 가격을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전망은 지금 4분기도 그렇지만은 이제 내년 쪽에서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D램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D램 영업이익을 12조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주가가 먼저 선 반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HBM3죠. 이쪽에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고부가 가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플러스 알파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대형주 중에 SK하이닉스 반도체에 관련된 분위기 반전이 나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은 첫 번째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저는 SK하이닉스 핵심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3분기 실적은 좀 낮아진 기대치는 조금 상회를 하면서 아웃퍼폼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중국에 납품한 메모리 반도체 물량은 3분기 실적에 조금 반영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었고 네. 러시아 태양광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고객사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주가 연동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 시기를 같이 봤을 때 SK하이닉스보다 다소 이제 소부장단의 탄력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수익률을 좀 탄력적으로 기대해보고자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는 늦어지지만 개선세는 뚜렷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점들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DDR5와 HBM3 비중을 조금 지속적으로 늘리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생산 능력 증가보다 이제 미세 공정 전환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 공정 위한 필수 장비를 공급하는 게 이 동사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동사가 생산하는 게 ALD 원자층 증착 장비입니다. 이게 고유전율 물질을 웨이퍼 증착 시에 ALD 장비가 주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좋고 네. 많은 전하를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폭이 줄고 집적조도 커져도 안정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로 거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 있었던 제재가 많이 풀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분 다 반도체 관련 종목을 하나씩 주셨어요. 두 종목 다 최근에 시세가 좋죠. 52주 신고가 계속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 반도체 관련해서 청자분들 한번 잘 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두 번째 종목 바로 갖겠습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 장비 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젠테크를 한번 좀 볼 텐데. 유젠테크가 어떻게 보면 올해 그 주가가 시장에 어떤 영향과 틀리게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올해 좀 잘 유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올해 원래 그 가격이 2만 원대였지만은 벌써 이제 두 배 가까이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간 경우인데 그만큼 좀 예외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만큼 이제 유젠테크가 이 작년에 하반기 때 주가에 대한 부침이 좀 심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반도체 장비 업종 대비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의 비중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상반기 때는 좀 힘들었지만 이 공정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몇몇 이 관련된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혜를 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젠테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3분기 때 영업이익을 원래 좀 영업 적자를 좀 예상했던 건 사실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영업이익 3분기를 7억을 기록을 하면서 4분기 때는 지금 70억 가까이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 정도의 그 실적에 대한 그 상승 폭이면은 주가 상승률은 오히려 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에 3분기 때도 실적에 나왔던 부분이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공정 전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 4분기도 이어진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이성욱 차장님 유젠테크까지 소개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은 뭡니까? 네,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3분기 말 수주 잔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조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수출 물량이 약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으로 분기 수출이 내수를 좀 넘는 해외 수출 쪽으로 늘어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13일에 엔진 납품 계약이 있었습니다. 네. 전체 매출액 대비 약 5.7% 뭐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다는 점들이 긍정적인 거고 엔진입니다. T50 훈련기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 앞으로 좀 모멘텀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3분기까지 20조 1000억 원 올려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30조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분기 이제 호주의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서 레드백 장갑차 본계약이 체결이 되게 된다면 이거 계약 규모만 하더라도 9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까지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30조는 좀 거뜬히 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4분기에 중동향 쪽으로 무기 수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쪽에 이제 유도미사일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청궁이라든지 신궁 쪽에 대한 어떤 수주도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는 거고 지금 방산 말고도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우주 사업 지속적으로 전개 중입니다. 네. 당연히 두 개 사업 외형만 놓고 보자면 방산 사업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 발사체 엔진이라든지 친환경 파워트레인 등 기술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선진적으로 선도할 수 있겠다 땡.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볼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훈 차장님의 다음 세 번째죠. PNH테크 한번. PNH테크. PNH테크 같은 경우는 OLED 소재 기업이죠. 네. HTL이나 이런 부분을 파트너십과 같이 하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21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 130% 이상 늘어났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추정치 를 굉장히 좀 높여놨었거든요. 거의 컨센서스를 이제 영업이익 24억 정도가 좀 났던 상황인데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21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 시장에서 예상치가 높인 거에선 약간 좀 모자르는 좀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이제 그 하반기 계절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상승에 대한 그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높게 좀 많이 나왔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뭐 패널
이런 네. 콜캐스트나 이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P&H 테크에 대한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재 OLED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요가 먼저 좀 발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분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분위기면은 4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25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IT 쪽에서 OLED 침투율이 굉장히 높죠. 뭐 그렇기 때문에 관심주로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P&H 테크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반도체 장비고요. 네, HPSP 가져봤습니다. 네, 웨이퍼 위를 고압으로 열 처리하는데 이제 수소로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닐링 장비라고 불리고 있고 반도체 전공정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10나노미터 이하의 이제 선단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인데요. 반도체사들이 이제 무조건 가야 하는 길에 그 길목에 놓여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도체 회로가 계속 미세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온 상태의 환경에서는 회로 간 간섭이 좀 많아져서 좀 한계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압의 수소를 활용을 하게 되면 설계 자체가 변형되지도 않고 네. 트랜지스터 성능 자체가 오히려 향상되기 때문에 좀 필수적인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TSMC라든지 뭐 탑티어 반도체 업체들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수소 라는 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기술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허 장벽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생산할 수 있는 장비는 HSP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 3조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실적이 영업이익 1000억 기준으로 해서 약 30배 정도 멀티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단에 영업이익이 100억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려들어가지고 1000억으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50%대를 내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업이기도 하고 미세공정 시장에서 필수적인 장비를 갖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프리미엄은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생각보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네. 좋을 것이다라는 네. 의견으로 마지막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번째네요. 뭐죠? 뷰노를 좀 뷰노.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대표적으로 의료 그 AI 종목 중에서 이 뷰노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네.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9월 달에 주가가 이 성장주들이 뭐 떨어지고 또 AI 종목들에 대한 차익이 나와주면서 이 뷰노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9월 달에 거의 7만 원 가까웠었던 주가가 지금 네. 이 3만 원대로 지금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뷰노의 이 실적 성장성과 그리고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뭐 주가만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또 차익에 노출됐긴 하지만 이 뷰노의 그 전에 이 의료 AI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이 관심이 있었던 그런 상황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심정지 예측 기기죠. 이 디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종합병원 쪽에서의 침투율은 꾸준하게 우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11월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종합병원 이 뷰노에 딥가스가 들어가 있는 종합병원 수가 지금 55개인데 지금 연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1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65개, 10개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매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총 10억을 좀 넘었기 때문에 이 딥가스에 의한 그 수익에 대한 창출 부분은 점차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땡.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뷰노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 어떤 종목입니까? 예, TLB입니다. TLB. 네,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까지는 서버용 DDR5 PCB에 대한 양산 준비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설비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늘은 상황에서 메모리 업체, 고객사들이 좀 감산이라든지 재고 조정이 있어서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나타내 줄 생각이고 고객사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DDR5, DRAM 공급 계속 늘리고 있고 네. 여기에 따라서 PCB 매출 늘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것들 보면 4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DDR5 생산 늘릴 전망이고요. 이제 인텔도 15세대 CPU에 DDR4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DDR5만 사용을 할 생각이고 서버 시장에서도 인텔 5세대 에메랄드 레피즈라고 하죠. 이것도 DDR5만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업용 시장도 DDR5로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사에 쌓여있던 DDR4 재고가 소진이 되기 시작하면 DDR5가 이 수요를 대체하면서 양산 구간에 도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LB는 매출 안에서도 DDR5 비중이 상당히 높고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서버형 PCB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잡히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TLB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한 종목 더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소홍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힐라홀딩스. 힐라홀딩스. 말씀을 네. 드리는데, 뭐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섬유 그리고 의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하반기 때도 그렇고 상반기 때도 주목을 많이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힐라홀딩스가 다른 이제 의류 뭐 기업들 대비해서 이 강점이 바로 이제 미국이죠. 이 미국 쪽에서의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감이 조금씩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환율의 영향 때문에 뭐 3분기도 그렇고 환율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의 이 실적이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특히 이제 힐라 USA가 그전에 뭐 재고가 좀 많이 쌓였던 부분에 있어서 이 할인 판매를 지금 많이 하면서 재고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할인 판매를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코시 네트죠. 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타이틀 리스트에 골프공 그리고 골프 클럽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효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실적도 발표 나오겠지만 미국 쪽에서의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저는 이 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력으로 봤을 때 힐라홀딩스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힐라홀딩스 지금 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의견까지 다섯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는 뭐죠? 예,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네, 차체 부품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차체 부품 회사는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즘 트렌드는 고강도, 뭐 경량화, 네. 뭐 모듈화 등의 이제 품질이라 든지 기술력 등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진산업 현대차 1차 벤더사로 잘 알려져 있고, 지금 현대 기아차 자체 평가에서 5스타를 받은 점들, 그리고 차체 부품 협력사 중에서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력으로서는 계속 중상위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3000%가 넘게 증가를 한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이게 미국 시장 쪽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양호하게 좀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뭐 비용 부담도 많이 완화가 됐죠.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좀 줄었었고,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의 부품을 계속 공급 중입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조지아주에다가 4,400억 원 투자를 해가지고 부품 공장 설립 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거고요. 현대차 그룹 안에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부품을 납품하기로 이제 계약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핫스탬핑이라든지 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다 뭐 경량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좀 도입하려고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네. 차체 산업은 앞으로 뭐 개발해야 될 뭐 금형의 수라든지 조립 설비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서 시장 변화가 급격하지는 않다.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진산업까지 이렇게 두 분이 다섯 개 열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